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급하게 녹화를 켜고 있습니다. 갑자기 업데이트 공지가 떴고 내일 바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뭐 웬만한 이제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뭐 이렇게 급하게 찍진 않고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 바로 라이브 올타 카드가 나옵니다. 예, V2가 지금 나오기까지 아마 20일 정도가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카우트 보너스 초기화까지 18일 남았기 때문에 아마 18일 뒤에 V2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중요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데이터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개발자 노트와 비슷할 건데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투쿤 관련해가지고 과연 라이브 올스타는 투쿤을 먹일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투쿤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의 사항들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최신 명단을 기점으로 선수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선수 사진은 올스타 종료 후에 업데이트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니 사진 요렇게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런 이제 사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올스타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각종 선수팩에도 교체 선수가 될 예정이다. 이게 선수팩으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처럼 국가대표는 이제 소지권을 통해서 영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택팩이나 랜덤팩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라이브 올스타도 그렇게 될까 했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상 등으로 이탈한 선수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된다. 예를 들면 누구 있습니까? 뭐 에레디아, 그 다음에 손호영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됐다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세트 4로 동일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고 최신 연도니까 2024의 라이브 올스타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다음 시즌 올스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8로 적용을.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포튼 효과를 받는다가 또 나와있잖아요, 그죠? 포튼을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구단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또 드림이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 다 드림이잖아요, 그죠? 드림이니까 어떻게 받느냐? 삼성 라이브 올스타, 만약에 삼성 구단에 삼성 라이브 올스타 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포트를 받았을 때는 12를 받는답니다. 5성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불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김재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성능도 좋고 세포도 만약에 포트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치까지 업데이트 있으면 NC 불펜에 정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타팀인데 이제 드림으로 소속해가지고 그 선수가 포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받느냐 물어본다면은 6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림 소속이라도 어쨌든 포트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얘기네요. 최신 연도 라이브 올스타 카드 2사를 쓰게 되면은 그래도 세트덱 4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자팀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럼 타팀에서 쓰면은 그냥 그래도 그냥 2가 아닌가 했는데 똑같이 이제 나누기 2가 돼서 4로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이제 세트 스코어가 너무 큰 단점이 돼가지고 아무리 드림이라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겁니다. 다음 얘기도 중요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세트 덱 케미 중에서 스페셜 케미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라이브 케미에 속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업데이트 공지가 뜨기 전에도 확인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 여기 누르시면은 라이브 올스타 카드가 라이브 시즌 케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차고 좀 이제 스페셜 케미로 도배를 하신 분들은 이 플러스 2는 받지 못한다. 그런 이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태생 스탯이나 육성 스탯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기 때문에 능력치 얘기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올스타 카드 능력치는 V2 카드의 최초 능력치를 기반으로 한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시그니처 국대 카드와 동일하게 훈련 돌파하면은 첫 번째 스킬 레벨 1증가. 오, 야, 이게 알레고로 하게 되면은 그냥 세 번째 스킬 하나 열리는 걸로 끝이 나요. 네, 끝이 나기 때문에 푸른도를 했을 때 효과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는데 이 올스타 카드의 경우에는 이 스페셜 카드인 요 세 개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따라간다는 거는 요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얘기. 라이브 올스타는 라이브 카드 5성과 동일한 강화 성장치를 가진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즉 5성 시그니처의 강화 성장치와 동일하다. 그거는 제가 전자로에 보여드렸습니다. 라이브 카드의 한계 돌파는 동일 선수 라이브 올스타 또는 라이브 카드. 와, 잠시만. 와, 이거 라이브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라이브 올스타 카드를 그냥 급하게 만들어도 라이브 카드 동일 카드 나오면 그냥 한도로 할 수 있는 거야. 와,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좀 유저를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재료가 진짜 얼마나 이제 극악인가라고 걱정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기존에 이제 라이브 카드를 다 먹여가지고 키운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얘들이 지금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는, 네, 요거의 경우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잠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태생 잠재 슬롯이 뭐, 자 요거 나왔네요. 투쿤 불가능. 예, 근데 이렇게 해야 이 골글의 약간 좀 품위, 골글의 가치가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시청자분이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얘기고요. 라이브 올스타 카드 영입 추가, 구단 관리 메뉴에 올스타 영입 기능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익스퍼트 1부터 가능합니다. 그냥 기존 유비분들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 메이저나 이렇게 열려있으면 또 그 아래 있는 유저분들은 솔직히 좀 너무 먼 얘기잖아요. 뭐 무과금 하신 것도 있고. 근데 익스퍼트 1부터 열어준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라이브 카드 베이스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라이브 올스타를 사용할 수, 라이브 올스타 카드 영입 가능하다. 일단 지금 보시면 라이브 카드는 동일 연도의 V1, 2, 3. 야, 만약에 2023이나 2022 영입하려면 V1, V2는 생성 제한이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V3만 모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베이스 카드가 될 겁니다. 올스타 재료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밑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 V1, 2, 3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속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기타 재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자, 라이브 올스타 영입을 하면은 세 번째 새로운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의 경우에는 그 라이브 카드는 기존 이제 두 번째 스킬, 두 번째 기존 이제 푸른도를 하지 않으면 세 번째 스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스킬을 그냥 이제 그냥 영입만, 라이브 올스타 영입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열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라이브 올스타 영입 쪼꼬 카드는 올스타 토너먼트 뭐 외에도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타 재료, 기타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이 돼 있고, 지금 라이브 올스타 재료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폭풍이 두려워서 지금 그냥 내일 그냥 예, 맞겠다 이런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국대가 그런 예잖아요. 국대는 어떻게 보면은 소지권 필요하고 뭐 현질을 해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벽인데, 올스타 카드도 그거에 따라갈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유니폼, 요거는 이제 스페셜 매치를 들어가면 미리 이제 어떻게 입고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3만 나왔다는 거. 그거 투맨의 경우에 여러분들 선수 리스트에 이제 올스타 타자 투수 요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은 선수 리스트에 올스타 타자 투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되게 예, 가독성 있게 잘 해놨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업데이트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클럽 라인업 골든글러브 4성 5성 카드 보너스 효과가 기존 7에서 9로 향상된다. 요거는 이제 클럽 라인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프리미엄 고급 스카우트 시간 조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두산은 조수행 선수 그리고 채태인 선수. 아, 근데 다 안 쓰는 선수들이라서. 어쨌든 참 설레는 그동안 좀 할 게 없었는데 좀 설레는 그런 이제 또 나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기타 재료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일 확인해 보시죠.